뭐 하려고? 이 오늘은 맛집 제품 갖고 왔어. 어디 맛집인데? 왜 우리가 부산 가면 한 번씩 꼭 가는 데 있잖여. 대게 만찬? 아 그건 큰맘 먹고 돈 쓰러 가는 데고. 속 시원한 대구탕? 그건 술 먹고 해장하러 가는 데고. 삼국인의 떡볶이? 이야 간만에 통했다. 거기 가면은 다들 막걸리 시켜갖고 나도 시켜 먹게 되는 아주 마법 같은 떡볶이 집인데. 아 됐고 그건 네가 술꾼이라 그래. 어디서 샀어? 오랜만에 왔는다 였다 마켓컬리 얼마야? 2-3인분에 7,800원 2인분이겠네 삼국인의 맛은 기억나? 그럼 특별하지 않은데 맛있는 맛 맞아 그게 근본이지 그년에 말이 요즘 특별한 게 한다고 바질이니 로제니 닭이니 돼지니 넣어갖고 파는디 아 됐고 다른 짐 얘기하지마 어떻게 먹어? 한두 시간에 넣어서 무릎에 간장 넣고 100ml 따로 빼고 떡하고 한 번은 그 끓으면 5분이 기급을 버리고 아까 간장물 100ml하고 소스 넣고 5분 끓이고 중불로 2분 졸여 먹으면 된디야 뭐 그렇게 어려워? 먹어봐 맛은 어때? 물엿 잔뜩 들어가고 칼칼하고 맛있는 떡볶이 막걸리가 땡기는 맛이야? 떡볶이에 막걸리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 부산에서 먹는 느낌이 나? 그 맛은 한 90% 이상 재현한 것 같은데 만드는데 20분 걸린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맛있네 근데 7,800원에 1인분이야